오늘 밥은 고추 참치와 김입니다. 제가 이제 뭐 방송할 때 이렇게 먹는다고 평소에 밥을 잘못 먹는 건 아니에요. 잘 먹습니다. 맛있는 거잘 먹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리고 사실상 이 김과 고추 참치라면 이 자취생 기준으로 최상위급 반찬이라고 할수 있다. 이거는 뭐 인정이지. 초 호화 사양. 생일상이지, 자취생 기준으로. 거의 뭐그 정도? 자, 한번 먹어볼까? 아,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몸살 때문에 거의 이틀? 3일? 아, 몸져 누웠는데, 죽겠다.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 코로나 검사 병원을 받으러 왔잖아. 아니래. 그냥 감기 몸살이야, 이게. 아, 그냥 죽다가 그냥. 아, 지금도 이 턱이 아파, 여기. 턱이 여기가 아파. 이게 몸살 나면은, 어? 이제 랜덤으로 몸의 일정 부분이 아프거든? 이번엔 턱이야. 아, 이게 턱 근육 쪽에 이쪽에. 땡겨. 아우, 죽겠어, 그냥. 아무튼,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몸살 나가지고. 아, 지금도 목이 살짝 부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냥. 환절기지, 환절기. 마작? 아, 근데 마작을 전에 하루 했지. 근데 이게 이 어른들이 이 맛자 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더라고.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야. 그, 어? 그 중국 대통령 황제들이 다 금지시켜도 그거는 금지를 못 시켰대. 몇백 년 동안. 마작은 절대 금지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작에 너무 중독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맞자 들어간 게임이 아니다. 마크? 마크도 이제 맞자 들어갔지. 이 맞자 들어간 게임들이 좀 중독성이 심해. 마법사 왜 많이 하냐고. 마리오?
아, 야, 이거 애니메이션 나온다며? 응? 아주 좋아. 넷플릭스에 나올라나? 이거 애니메이션 나온대. 이거 뭐 예고편 떴더만. 그 트레일러. 아주 좋습니다. 이 작가가 B급 영화 되게 좋아해. 아 이게 B급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마키마 걔가 이제 어? 기술로 이제 사람을 죽이잖아. 그게 곡성 패러디야. 어?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살을 쏘는 장면이 있거든. 그게 곡성 패러디예요. 아 패러디라기보다 오마주? 어. 참고로 그 레더페이스 그 텍사스 전기톱살인마 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데바드에 나오는 이제 중국 그거지.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영화 포스터 장면 그대로 그 오마주한 장면이 있어. 11권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좋아. 레더페이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회복이 안 됐어. 나름 계획적으로 이제 회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이도 나이라서 이제 회복이 안 되네 이게. 그래서 어제는 좀 저녁에 이제 좀 슬슬 걸어서 좀 동네 산책을 했는데 뭐 오늘 공기가 좋더라고. 어제 오늘 어제 저녁에는 돈가스를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커비 뭐해? 그 가끔 만화책 빌려보면 그 중요한 장면 이 찢어가는 이 나쁜 놈들 있잖아. 응? 딱 한 장 그 찢어가는 놈들. 응? 특히 이제 야한 만화일수록 더해. 아이 그 되게 궁금하잖아. 아 열받아.
열받아 진짜.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원피스가 그게 아닐까? 응? 그 어떤 새끼가 그거 찢어간 거야.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씨발 사실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야한 부분인 거야. 야스 아 아니 됐다. 죄송합니다. 밥이나 먹자. 아이 아, 그 특히 이제 약간 야식구리한 만화 보면은 꼭 그 장면만 그게 없어. 아 씨발 왜 없지? 이게 누가 이렇게 잘라간 거야 그거를. 아 진짜 개열받아. 아니 얘는 어제 하루 종일 놀아줬는데도 이러네. 내 생각에 많이 놀아줘서 이 근육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 좀 덜 놀아줘야 되나? 아 근데 덜 놀아주면 나한테 앵기잖아. 자꾸 불만을 표출한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씻겨줄 때가 됐지. 이제 시간 나면은 좀 씻겨야겠다. 아니 근데 어제 아카기를 좀 봤는데 야 이거 환타지만 하드만 응? 어? 이거 환타지만아 아 애들이 그 개사기패를 들고 당연하게 생각해. 그냥 그 지가 뽑아놓고 어? 아니 막 그 만관 띄워놓고 아씨 만관으론 부족해 영만을 띄워야 돼 막 이지랄하고 있는데 아 진짜 개열받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사키는 더 해요? 사키는 못 봤는데. 아니 심지어 뭔 짓 하고 있냐면은 아니 그 화료가 아니 템파이가 되는데 화료를 안 해. 왜 안 하냐면 어? 이거 뭐지? 그 파토를 내가지고 저 새끼 패를 보려고 응? 난 너의 전략을 어? 봐야겠어 이러면서 막 아 이지라 하고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걔네들 기본기가 그거야. 어? 걔네들 기본기가 뭐냐면 깡치면 무조건 어? 그
그 깡으로 연 돌아패가 무조건 자기 게 나와야 돼. 아, 기본기야 그게. 아주 그냥 당연해 이 새끼들은. 아니 깡 치면 무조건 돌아가 자기 거 나와. 아 이 어이가 없어 그냥. 기본이야 그냥 기본. 아 여기 어이가 없네. 깡 치면 무조건 영상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까 나도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알겠더라고. 사실 뭐 만화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면은 걔네들 피싸기가 그거야. 뭔지 알아? 깡을 존나 쳐가지고 어? 그 돌아패 8개를 다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야. 그게 피싸기야. 아니 그거를 하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는. 어, 돌아 8개를 다 자기 걸로 가져가서. 미친 새끼들아 그냥.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걸 보정하려고 이제 좀 사기를 치긴 하지. 뭐 밑장을 뺀다거나 이제 해가지고 좀 말이 되게 하려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원래 그렇지. 도박을 소재로 한 컨텐츠는 좀 사기를 쳐야 돼. 그래야 재밌잖아. 이제 도박을 소재로 한 만화나 이제 영화 소설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 1번 뭔지 아세요? 어? 졸라 난패야. 씨발 이거 무조건 먹는 패야. 근데 그걸 안 먹어 이 새끼가 주인공이. 왜 안 먹는지 알아? 더 크게 먹어야 되니까. 이게 1번 레파토리. 아니면은 2번은 뭐냐면은 근데 존나 크게 났어. 죽어. 이 기본이야. 이거 이게 영화나 이제 소설 영화나 만화에서 이게 기본이야. 왜 그런지 알아? 상대편은 더 사기쳤거든. 그걸 깨뜨려 봤거든 나는. 내가 포카드 나왔는데 저 새끼는 플러스 뛰었거든. 그걸 난 간파했기 때문에 난 그냥 죽는 거거든. 아니 씨발 포카드로 죽는다고. 모든 거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이제 영화나 이제 만화에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야. 잠깐만 그 플러스 포카드가 플러스보다 센가? 하여튼 아 그래 포카드가 아니야 그래 3카드 뭐라 그러지? 트리플. 트리플로 죽어. 근데 사실 이제 포커에서 트리플 나오면 무조건 질러야 되거든. 이게 쳐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트리플 하면 무조건 죽어야 돼. 무조건 질러야 되는데 거기서 죽는다고. 아 그래 로티플 포카드 갖고 로티풀에 죽는. 나 그거 얘기한 거였어. 나 지금 오랜만에 헷갈린다. 아무튼 근데 그래야 또 재밌지. 그런 연출이 있어야 또 재밌는 거 아니겠어?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뭐 트리플 포카드 집었는데 상대편 로티풀 뜰지 어떻게 아냐고. 그 뭐지? 그 홀덤 영화 옛날 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뭐였더라? 그 유명 배우 나오는 거 있어. 아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도심 말고 내 서양 영화 그 뭐였지? 20일 말고 홀덤 나오는 거였어. 하도 많아가지고 홀덤 영화. 라운더스가 홀덤일 걸 아마 내 기억에. 라운더스 재밌게 봤어. 맞을 건데 아마. 맷 데이먼 나오는 거. 맷 데이먼 울음소리. 여기서 그런다고. 그지를 한다고. 맷 데이먼 그지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악역이 악역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 누구지? 그 악역으로 나온 그 러시아 도박사 있는데 졸라 이거 칩 집을 때 딱 이렇게 졸라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거 좀 멋있었는데. 커비가 돌아다녀. 근데 이제 좀 이 타짜들끼리 치는 게임은 보통 걔네들이 이제 대타잖아. 응?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돈은 이제 뭐 야쿠자나 이제 뭐 마피아들이 걸고 걔네들이 이제 그 주자로 뛰는 거잖아요? 타짜들이? 그래서 그런지 걔네들이 약간 그런 거 있어. 어차피 내 돈 아니야. 지면은 드럼통 들어가면 돼 이러면서 이제 친단 말이야. 뭐 물론 이제 목숨이 걸린 일이긴 하지만 이 악하기가 약간 그런 마인드로 치더라고. 어차피 내 돈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 돈 아니야 이러면서 치더라고. 죽으면 그만이야. 제임스 본드 라이브 터질 뻔한 그지밥이라고요? 저 최고의 만찬인데요? 고추 참치 김이면? 아 평소에 잘 먹어요. 아 근데 내 생각에는 나는 이 마작의 본질을 터득했어. 마작은 어떤 게임인지 알아? 내 마작의 그 알고 있는데 그 옛날 홍콩 영화 띵 장면이 있는데 폴리스 스토리였나? 아 거기서 이제 그 대결이 나오거든. 아씨 이거 자 왜 검색이 안 돼. 응 성룡 그 총기 조립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폴리스 스토리 제키 찬 건 레이스. 이거 띵 장면 마작의 본질을 난 터득했어. 마작은 아 이 진짜 개띵 장면 이거. 이건가? 이거 Game over. 완유나. 무시 어쩌다정 무시 어쩌다 타이밍. 여기서 이제 그 대결을 제안하잖아. 자 어떻게 조립해서 먼저 쏘는 새끼가 이기는 거야. 이 장면 아 진짜 저 싱글벙글 하면서 이제 근데 저게 되게 고급 기술이라고 하더라고. 저렇게 조립하는 게 마작은 이런 게임이다. 마작은 빨리 조립해서
겨누면 된다. 이게 마작이다. 아마 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영화에서 저거 오마주한 장면이 나올 걸요 아마. 거기선 이제 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조립해서 쏘는 놈이 이긴다. 맞는 놈은 재수가 없는 거다. 저기 마작의 본질이다. 웨스턴 스파게티 오마주예요? 아 그래? 그거 되게 오마주 많이 하지 않았나? 그 영화? 이거저거 다 많이 했을 텐데. 아 달콤한 인생에서도 나와요? 아 그런가? 되게 많이 나온 장면이네. 조립 대결. 조립 빨리 해서 쏘는 놈 이기는 거. 아무튼 저게 마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약하게 초반만 봤어요. 아 근데 그 초반에 그 털리는 애 있잖아. 악하기 만화책에. 야 걔가 되게 마작 고수던데? 원래? 그 누구지? 그 악하기한테 처음에 마작 알려주는 선생님 있잖아. 맨 처음에. 그 난고 맞아 난고. 아니 그 아저씨도 원래 자치는 거 아니야? 응? 되게 고수 아니야? 거기 괴물들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니까 그 정도면 타짜 아닌가? 야, 거기 너무 막 챌린저 이런 데라 가지고 어? 막 뭐 플레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 벌벌 떠는 거지. 아 이거 막 이질하더라. 막 나는 버림패의 목소리가 들려 막 이러면서 다 보인다 뭐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궁이야? 야, 그 어떤 만화에는 응? 그 해저로월 그 무조건 띄우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나온다며. 응? 그게 사키인가? 아 그래? 아 그게 사키야. 아니 무조건 해저로월 띄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씨발. 아, 해저롤이 뭐냐면 그 패 다 떨어지면 이제 게임 끝나잖아. 그 마지막 패로 뛰면 그 마지막 패로 뜨면은 그게 해저롤일 걸 아마. 맞지? 마지막 카드로 이제 뜨면은 그 해저롤. 사키도 한번 볼까? 어이가 없네, 얘기 들으니까. 개그물이야? 아, 어제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 어제 보다가 깜빡 잤거든? 그 베드로아지 마작대
누가 1등했어? 1등 첫수님? 하, 역시 역시 그 카드 좀 치시던 분이라 다르다. 푸사? 아! 아 맞다. 막 무슨 푸사사 막 천수님 얼굴로 바뀌었던데. 그거 아 그게 그거였어요? 패배자들은 그렇게 끔찍한 수모를 당하는 거였어? 닉변 당하고? 아 무서운 게임이었구나. 어 내 나름 어둠의 듀얼이었네. 아니 나는 아는 사람들끼리 마작치면은 나는 탈의마작 해보고 싶어.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나한테 좀 유리해. 나는 사리에도 별 타격이 없거든. 아니면 거꾸로 역탈이 마작 해볼까? 날씨도 뜨뜻한데 이제 더워줄게. 하나씩 입는 거야. 다 벗고 시작. 더 이상 옷 못 입을 것 같으면 이제 패배. 어 괜찮은데? 역탈이 마작 괜찮은데? 아 근데 그런 거 있어. 님들 그거 아세요? 옷 껴입기 기네스북 있어. 티셔츠였나? 막 몇십 장 껴입는 뭐 그런 사람 있다던데? 아 그거 티셔츠야? 아 그 광희가 땄다고? 아 진짜? 그 진짜로요? 어 근데 그 와 진짜 아 기록도 갱신됐어? 몇 장이지? 그 기네스가? 티셔츠 껴입기 기네스북. 되게 이상한 기네스북 많더라고. 247장. 아이고 개웃기네. 아 이거 아니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 시내 살 가치야? 지금 기네스 몇 장이지? 한 260장 되나? 그렇겠지? 안녕하세요. 오늘 공기 좋습니다, 여러분. 해지기 전에 산책 좀 하고 오세요. 응? 오늘 날씨 엄청 좋아. 오늘 같은 날 산책해야지. 응, 갔다 와. 아, 좋은 날씨잖아. 한적한 대로 걸어갔다가 나가면 감염됨. 사람 별로 없는 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아. 아 요거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